네, 이제 준비가 된 듯 싶습니다. 특강을 준비해 주신 김영식 노인 지도자 대학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평구가 인천 그 각 지자체 중에서 일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노인 대학 학생들하고가 그 실제 그 청소년 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젊음의 정도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아주 젊어서 좋습니다. 네.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 근데 양해를 좀 드릴 건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자꾸 긴 소리네요. 이해해 주시겠죠? 아,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성순 주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또 저희가 그 교육청에 같이 근무할 때 제 소개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교육청에서 이제 장관으로 한 제가 5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장으로 2년 있어서 7년을 있었는데 그때 부평 학장님이 제 상관이었던 교육국장님도 하셨고 또 남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도 하시면서 아주 소통이 너무 잘 되었던 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 인천 전체 교육을 총괄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학장님이 앞으로 부평구 노인대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복이고 또 노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회장님, 좋은 학장님, 그리고 인천시내 이렇게 보니까 각 10개 지회가 있는데 가장 활발해요. 역동적이야. 그리고 탄력도 있게 신나게 운영하는 그 이 부평지회인데 그 원동력이 고건배 사무국장님의 아이디어가 워낙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연합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회장, 학장, 국장이 또 여기 촬영하시는 그 총무부장님 또 엔지니어 그 제가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이 다섯 분이 혼연일체에서 그 지혜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불편하세요? 좀 벗고 싶겠죠? 마스크? 아, 근데 참 벗을래야 벗을 수도 없고 이게 언제 지금 이제나 저제나 이제 곧 벗게 되겠지 하고 기대한 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 사회를 살아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이 이병준 학장님께서 그 계속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을 안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시작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 5년 주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엄습을 한다. 전에는 바이러스 신경 별로 안 쓰셨어요. 바이러스 하면 독감, 감기 이런 것 정도. 근데 걸려도 어때요?
지나가잖아요. 저도 4월 달에 확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걸리고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거 걸리나 안 걸리나 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세요. 왜? 걸려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완전히 감기 같아요. 물론 주변에 이 증상이 심해서 곧 중증으로 이렇게 진전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감기 앓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앓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알고 대처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나간다 해도 이 생사년이면 어때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분명 올 것이다. 왜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이러스, 우리가 그 흔한 독감,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워낙 일반화돼서, 그리고 또 후유증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그 심한 경우는 폐렴 같은 거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아예 흔하면 끝나. 그러니까 신경들을 안 썼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바이러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스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건 중국 강동성에서 들어왔던 호흡기, 이제 기침을 하는 질환이었는데 증상이 기침, 감기, 설사였어요. 그런데 이 치사율이 0.8%, 1%도 안 돼. 100명 걸려봐야 1명 죽어. 그런데 그게 2002년도에 사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왔더랬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 플루라고 해서 그 돼지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서 발병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만연이 됐었죠. 치사율이 1%예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건데, 우리나라에는 극히 그 이렇게 환자들이 없었어요. 비교적 무사하게 지나가는데, 그 확진된 이런 나라들에서는 20%의 그 사망률을 보일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망률이 지금 현재 2.3% 정도, 그러니까 100명 걸리면 2, 3명 정도가 죽는, 그리고 비교적 이렇게 들어왔던 바이러스보다는 증상이 심한 바이러스에 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기를 보면 2002년에서 9년은 처음엔 7년 정도, 그 다음에 9년에서 12년은 3년, 그 다음에 5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어. 그럼 3, 4년 뒤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올 거다 하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죠?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정기 주기적으로 발병이 되기 시작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이건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변형된 오미크론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 여기에 이제 그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그런 뉴스 보셨죠?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원숭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갑자기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걱정이 되시죠?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바이러스, 코로나도 힘든데
이 두창 바이러스까지 들어온다면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더 우리가 이런 그 바이러스의 그 특징을 알고 여기에 바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바이러스 이제 맨날 텔레비전이나 그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웬만큼은 들어서 이제 풍어를 얼부실 수 있을 수준이 되셨겠지만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길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떠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은 남의 몸에 그 숙주라 그러죠. 사람 몸을 올라타야 사람 몸의 세포가 증식할 때 같이 바이러스도 증식을 해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기침을 하거나 침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마스크 하시는 게 비말을 예방하는 거죠. 침이 튀기면 같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거죠. 이 바이러스를 만지거나 해서 내 입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가 그 이제 내 몸에 전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다니면서 전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토해내고 손을 만져서 내 입으로 들어와야 이게 내 몸에서 내 몸이 숙주가 돼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얘네들이 사람 찾아다니면 아마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얘네들은 생명체가 아니야. 다행히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특징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 이번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악은 바이러스래요. 근데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모르죠. 2-3일간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몰라. 그리고 그건 무증상 감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녀. 근데 다니다 보니까 치매에서 튀어나와. 이것이 또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 2-3일이 지나가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처음에 확산이 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를 모르고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걸려요. 자, 우리 저도 어떻게 감염이 됐냐? 우리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 다녀요.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어때요? 같이 어울리고 놀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들어왔어. 근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애기를 안고 자. 그럼 누가 전염이 돼요? 엄마가 돼. 엄마가 가족들한테 음식을 나눠줘. 가족들한테 전염이 돼.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와. 할아버지네 집에 전염이 돼. 확산되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그 집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여기는 원천적으로 봉쇄. 그 집 앞에 철망을 쳐. 상해 같은 데가 그랬어요. 이 집에 확진자 있다. 그럼 문 앞에다 철망 쳐. 못 나와. 아주 원천 봉쇄를 해요. 바이러스가 열흘 동안 꼼짝을 못하면 스스로 소멸된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그 서울대학교 최재천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잡을 방법은 단 하나. 2주 동안을 사회를 올스톱 시키면 된다. 나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자유국가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게 나온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감염이 되고 또 가족들은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고 여러 사회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그 전파력이 강한 이유인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파. 그러면 아프면 다니질 않게 되죠. 어디 나가질 않아.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얕다고 하는 게 처음에 2-3일은 증상이 없어. 그때 많이 확산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열이 나고 꼼짝 못하겠어. 그럼 다니질 못해.
그런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수 있겠어요? 이 감염자가 다니질 못하니까 전파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확산이 안 된다요. 그런데 이 야근 바이러스는 처음에 들어와서는 사람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래서 세포를 많이 저 바이러스를 증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니까 이제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쉬어. 그러니까 퍼뜨릴 만큼 퍼뜨리고 쉬니까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영리한 바이러스다. 자, 그럼 이 바이러스는 왜 생겼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 지금은 이제 잊어먹으셨겠지만, 그 우한에서 그 박쥐 먹어가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기억이 나시죠? 중국에 가면 야시장에서 뭐, 저 이런 야생동물을 갖다 이렇게 시장에서 팔아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박쥐까지 잡아서 이 저 야시장에서 판다 이거야. 그럼 야시장에서 박쥐 사다가 먹은 사람이, 근데 제일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천산갑이나 박쥐 같은 그런 데 기생한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 박쥐는 어디 살죠? 동굴 속에서 살아. 산속 깊은 데서 살아. 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기어들어가. 어디까지? 동굴 속까지 기어들어가서 박쥐를 잡아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잡아다가 시장에다 갖다 팔아. 그럼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때 누구에게 옮겨지겠어요?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 동굴이나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지들끼리 이제 뭐 옮겨지고 그러겠죠? 그렇게 살아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굳이 그런 데 들어가서 박쥐를 잡아오고 천산갑을 한약재로 써가지고 먹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사람들 몸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추론된 결론이에요. 박쥐가 그런데 일부러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했을까요?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박쥐도 숨어 살고 싶은데 이것들이 그냥 찾아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끌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박쥐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최초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가요? 케냐에서도 그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은 큰 레스토랑이 있대요. 근데 레스토랑인데 거기 뭐 하는 데냐면 야생 동물을 파는 데야. 코끼리, 코뿔소, 뭐 지금 이런 살쾡이, 하여튼 야생 동물을 모두 잡아다가 요리를 해요. 그리고서 그걸 팔아. 그럼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야생 동물을 사 먹으라 그 레스토랑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 속에서 있던 바이러스들을 그 이렇게 문명인들이 가서 음식으로 섭취하면서 옮겨지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 케냐에서 그렇게 이게 이 음식점이 성황을 이루니까 파리나 런던에도 야생 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깊숙이 야생 들어가서 야생 동물을 더 많이 잡아다가 이런 식자재를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동물 속에서만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될 이런 바이러스들이 점차 인간 사회로 들어올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침범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일 거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에요.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생물학자죠. 서울대학교 그 최재천 교수가 그 진단한 거. 왜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되었나 하는 부분을 진단한 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만 년 전에는 사람, 개, 고양이가 모든 그 포유동물, 동물의 1%였대요. 100마리 모든 동물을 100으로 보면 그 중에서 인간, 개, 고양이 이렇게 사람이 기를 수 있는 요런 동물이 1%였대. 나머지 99%는 뭐예요? 야생동물이야. 그런데 2000년에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 개, 고양이가 1%에서 95%가 됐대요. 그럼 누구만 늘어난 거야? 그럼 99%였던 야생동물은 몇 퍼센트가 됐냐고 보세요? 4% 내외로 소멸이 됐대. 4%면 거의 없죠? 아, 지금 산에 가보세요. 곰 봤나요? 여우 봤나? 늑대 있나? 야생동물 소멸됐어요. 어디 갔을까? 살 데가 없어. 자, 이 동물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그럼 얘들 속에서 같이 공존하던 바이러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얘네들은 그 야생동물에서 인간이나 개나 고양이한테 옮겨갔을 거다. 소멸되진 않았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참 문맹 수준이나 마찬가지네요. 영화를 잊혀진 헤어질 결심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주 이렇게 빌기에는 참 문명인 같은데 영화 본 걸 보니까 문맹인 수준이네요. 영화도 가끔 보세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냐면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지 않아요? 화수야 생각이 나지.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라니 같은 놈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차에 딱 치워서 이렇게 자빠져요. 차가 뭐 죽든 말든 밤에 뭐 어디 가겠어요?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 고라니가 딱 그 죽었던 고라니가 벌떡 일어났더니 어깨가 거꾸로 180도 꺾여요. 팔도 꺾이고 이것도 꺾이고 이상하게 로봇 모양 꺾여. 그러면서 지나가는 다른 동물을 물어. 그러니까 물었더니 그 동물이 뭐가 돼요? 똑같이 돼. 좀비가 돼. 똑같이 돼. 아, 얘가 사람을 물었더니 사람도 그렇게 돼. 수십만 명이 물렸더니 수십만 명이 좀비가 돼. 그 좀비 영화 이게 부산행이에요. 이런 거죠. 로드킬 된 거 많이 보셨죠? 아, 로드킬 된 거. 왜 이렇게 로드킬이 될까?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야생동물이 지금 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살 여건을 전부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정황이 되는 거죠. 이제 산불도 웬만큼 나지 않죠? 그 산 전체가 뭐 서울의 몇 배 정도가 미국 같은 데 뭐 이런 데 산불 나는 거 보세요. 도시 하나 전체가 다 타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자, 이렇게 그 최진순 교수가 그 진단하듯이 99%인 야생동물이 4%밖에 안 남았고 야생동물에 기생하던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칼대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개하고 고양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요? 아, 이제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 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대처하는 그 방법만 이제 슬기롭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어떻게 대처할까? 내가 어떻게 처
제일 먼저 쉬운 건 백신이죠. 백신인데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리나요? 저도 3차, 4차, 4차는 맞을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해서 안 맞았는데 백신 3차 맞아도 소용없어요. 아까 그렇게 비말이 감염되면 그냥 걸리니까.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발명하고 난 다음에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미리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 병의 종류를 알아서 백신을 개발하면 좋은데 저기 생겼다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만드니까 항상 뒤를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예방을 완벽한, 또 지금도 뭐 B4B5가 생겼다 그래. 그럼 또 이제 그 백신을 지금서부터 만들기 시작하니까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따라가면서 만들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낫다니까. 그리고 또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니까 맞아야죠. 백신으로, 화학 백신을 맞는 게 우선 1차적인 이제 대처 방법이에요. 안 맞으면, 근데 저희 태크 클럽에 어떤 친구가 보니까 죽어도 안 맞는데, 그래서 1차까지 안 맞았어요. 피해 다니는 거야. 나는 피해 다니겠다. 이건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리니까, 그렇다면 나는 피하겠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걸렸어요. B4로. 근데 이게 그렇게 나는 바이러스를 피하겠다 하고 도망다니는 게 현명할까? 맞고 도망다니는 게 현명할까? 어떤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증으로 안 간다니까. 이제 그게 답이죠. 이 백신을 나오면 맞아야 된다. 특히 우리 그 대학생들, 노인 대학생들은 더 그러실 거야. 어르신들이니까. 그걸 두 번째가 중요해요. 백신 맞아도 소용없다 그랬죠? 이거 걸릴 거 걸리니까. 거리를 두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모이지만, 요 정도는 양호한 거죠? 무슨 BTS가 공연한다. 무슨 싸이가 공연한다. 수십만 명씩, 엊그저께 우리 손녀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SM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대요. 뭐 1인당 10만 원이래나? 근데 고등학교 애들이 10만 원인데 어떻게 가나 했는데, 수만 명이, 수원에서 했는데, 수만 명이 줄 서가지고, 예매 티켓을 사느라고 밤새도록 기다린대요. 그거 겨우 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불빛 하면서 환호제 하나하면서 섞여서 어우러지는 거야. 거리를 두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처하지 않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엄격하게 대처를 했는데 대처하려다 보니까 사회 경제가 다 죽어가. 그러니까 계속 묶어놓을 수가 없죠.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뭐 사회에서 그렇게 대세가 그렇게 가서 풀어놓은 거야, 풀어놓은 거고, 다만 이제 어르신들은 사람 많은데 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가시지 말아요. 이게 거리 두기는, 예를 들어서 가야 될 곳은 가야 되겠죠. 이렇게 공부할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 듣는 거. 그것마저 없으면 난 뭐야? 우울증, 이제 노후에 오는 고독고, 무의고, 외로워, 할 일이 없어, 빈고, 어려워, 건강하지 못해. 이런 네 가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려면 뭔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정리된 이런 모임 말고는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북적거리는 식당에 가서 같이 음식 섞여서 먹고 이런 것 정도는 조심할 수가 있겠죠. 이게 행동 백신이에요. 마스크, 손 씻기. 이게 아주 행동 백신의 핵심인데 특히 요즘 소아과 원장님들이 그러는데 그 인하대학교 소아과 교수가 그래요.
소아과에는 레지던트도 없대. 왜? 아, 소아과 일반에 있는 병원들이 찾아보세요. 소아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소아과가 없어지나 이걸 알아봤더니 소아과에 오는 애들이 없대. 왜 없을까요? 감기에 안 걸린대. 왜 감기 갑자기 안 걸리게 됐을까요? 손을 워낙 잘 씻고, 그냥 애들도 학교만 갔다 오면 손 씻고 또 학교 와서 마스크 하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줄을 그 저 3년 동안 감기에 안 걸렸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유사일이 없었던 일이에요. 마스크 쓰고 손 씻은 그 효용을 거기서 봤어요. 그 소아과 병원이 주변에 없어요. 이 의사가 그 전문의가 얘기하기를 손 씻고 마스크만 쓰는 게 지금 생활화 됐잖아요. 이런 가벼운 질병은 모두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떠셔야 되겠어? 가셔서 부지런히 손 씻고, 손 씻어서 소용없잖아. 얘네들 아까 우리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 겉에 삐죽삐죽한 게 지지대예요. 그 약간의 그 지방지대야. 그래서 그냥 닦아가지고는 어때요? 녹아지질 않아. 없어지질 않아. 비누를 칠해야 얘네들이 녹아져. 그래야 스스로 소멸이 돼서 없어져. 그냥 손을 씻을 때도 반드시 비누를 칠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자. 그러면 거의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입으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그런데 바이러스가 나와도 얘는 그 수명 잔존 기간이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격리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이야. 근데 일주일 동안만 그냥 있으면 말라 죽지, 건조해서 죽지. 이 바이러스가 살아나갈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손 씻고 마스크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 뭐 하겠어요. 선별적으로 관계는 갈때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같이 뭉치는 일은 스스로 조심하자. 이게 행동 백신의 두 번째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옮겨가지 못하면 바이러스는 여기 떨어져서 그냥 말라 죽는 거야. 그거 가서 우리가 굳이 만져가지고 내 입에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두 번째 처방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어른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얘기죠. 숲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제발 숲속을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죠. 숲속을. 자,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연을 건드리지 말자. 근데 뭐 지금 뭐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고 해서 건드리지 않겠어요? 뭐 지금 기저의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가지고 50년 후에는 송도, 부산 뭐 이런 바다가 다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침몰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저 산 자연 보호하자고 한다고 해서 보호해줄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 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선진국들이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고 강력하게 이제 연대에 나선 거죠. 근데 우리도 이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뭐 저 산을 없애가지고 뭘 만들자, 여기를 개발하자. 개발은 5-60년대를 촉한 거죠. 이제는 보호하고 지켜야 바이러스들도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주잖아요. 두 번째는 아주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위생적인 생활을 하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시간은 이제 거의 다 가는데 아무래도 오늘 코로나에 관한 우리의 대처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편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기로운 우리 노후 생활의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근데 얘가 이렇게 우리들이
그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거까지를 정리해보죠. 이 우선 이 따로 살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일이 생겼었대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켓에서 휴지 살라고 아우성이 났어. 근데 휴지가 금방 이렇게 팔리고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공장에 전화하고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 중국에서 원료가 안 들어온다. 중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이거 할 수가 없다. 이제 중국에서 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 나라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밀가루가 저 인도에서 밀농사가 흉년이다. 그 밀가루 값이 폭등해요.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유럽의 가스가 30, 40%씩 폭등을 해요. 휘발유도 지금 자동차 가시면 알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2200원까지 그냥 올라가. 1300원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지구화됨으로써 중국 우한에서 걸렸던 게 중국 사람들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홍콩이 가까울까? 홍콩하고 뉴욕이 가까울까? 홍콩하고 그 옆에 있는 광동성 농촌이 가까울까요? 홍콩하고 뉴욕이 가까울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중국 내가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홍콩과 뉴욕은 함생할 거냐. 홍콩과 런던은 함생할 거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비행기 뭐 네트워크로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여행 인구, 뭐 산업 이런 교류 인구가 많으니까 급속하게 이 전염병이 오고 확산이 된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원숭이 주창도 뭐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뭐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해도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례가 한두 사례래야 막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대처하는 방법은 아까 행동 백신, 위생 백신, 거리 뭐 이런 지금 세 가지 백신을 우리가 기억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말씀드렸죠. 홍콩과 뉴욕과 홍콩과 런던과 홍콩과 파리 이런 것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한 나라에서 뭐 원숭이 주창이 터졌다. 그러면 이 주창이 세계적으로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생태 위기. 특히 이 생태,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강원도 한번 가시다 보면 홍천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보랍시오. 이 전기판대, 전기 자연광 한답시고 그 강원도의 좋은 산들을 전부 다 어떻게 놨어요? 다 깎아놨어요. 이렇게 깎아놓으면 이 산 속에 있는 얘네들, 바이러스나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러니까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 주자. 인천에도 큰 문제죠. 쓰레기 배립자. 이 갯벌에 있던 수많은 미생물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이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얘네들도 참 사람도 고달프지만 바이러스들도 어때요? 참 고달프죠? 갈 데가 없어. 자,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인간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바이러스는 미물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고 우리만 욕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도 우리를 살게 놔둬야 될 거 아니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이러스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야. 야, 내년, 지금 이제
해외 나가보신 오래됐지만 매년 1년에 몇 번씩 보따리 꾸려가지고 해외 나가는 사람이죠. 우리 태국클럽에도 아 애들이 그냥 하도 여행을 안 가니까 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대요. 다 걸렸어. 다 걸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늘어졌어. 사모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매년 괌에 안 갔으면 어땠어요? 매년 여행 갈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전에는 이거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가 봐? 아 그거 보면 죽는 거 다 사지나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보자. 또 좋대니까 지하수, 안반수, 얼음물, 또 뭐 저 좋대는 비나노물 이런 거를 꼭 거기 가서 얻어 먹어봐야 내 몸이 좋아질까요? 이런 것들. 자, 요거 개구리가 좋대니까 꼭 그 개구리 저 용문사에 가면은 뱀이 좋다고 해가지고 봄이 4월달 되면 거기서 나오는 뱀 잡아가지고 몸보신 한다고 한 달 두 달을 한 달 살이를 한대요. 거기 가서 있는 뱀 다 잡아먹는데. 자, 이렇게 좋다는 걸 다 잡아먹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인원이 모여야만 우리의 삶은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또 바이러스는 미물이지만 지금 조금 말씀드렸죠? 미물이지만 인간들에게 니네들도 한번 우리를 생각해봐. 우리를 살 수 있게 놔뒀어? 안 놔뒀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하는 과제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자료는 내가 알차게 준비를 해왔지만 이렇게 자료는 내가 알차게 준비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 역량이 충분하신 이백윤 학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제 연이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